근데 집 아래에 반짝이는 건 뭐지? 에? 사람이 달렸잖아! 어머, 사악한 동쪽 마녀를 무찔러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누구시죠? 나는 여기 오지를 지키는 마법사예요. 다들 북쪽 마녀라고 부르죠. 잠깐 기다려봐요. 짠! 이거 받아요. 이건 동쪽 마녀가 신었던 마법의 은그두예요. 아, 감사합니다, 북쪽 마녀님. 근데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에메랄드 시에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세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북쪽 마녀는 도움을 주고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졌어요. 도로시 체리와 토토꾸미는 에메랄드 시로 향하던 중 허수아비를 만났어요. 너 마법사 오즈를 찾아간다는 그 도로시 체리 맞지? 나도 같이 가자. 벌써 소문이 났나? 그러지 뭐. 넌 뭐 때문에 가는 건데? 보다시피 난 지푸라기로 된 몸이라 뇌가 없거든. 나도 오즈에게 부탁해서 똑똑해지고 싶어. 오! 멋진 생각인걸? 꾸미, 우리 진짜 대단한 사람을 만나러 가나 봐. 그러게. 그렇게 도로시 체리와 토토 꾸미 허수아비는 한참을 걸어 숲에 도착했어요. 아? 숲에서 웬 울음소리가 나지? 웬 깡통에서 소리가 난다. 야! 말 조심해! 맞아. 난 녹슬고 텅 빈 깡통일 뿐이야. 그러니 움직이지도 못하고 평생 여기 있어야겠지. 움직일 수도 없다니 안타깝네.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아!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면 다 됐다! 이제 움직여봐! 오호, 좋은데? 아주 부드러워. 그런데 너는 어쩌다 이렇게 녹슬었던 거야? 그건 말이지. 어제 폭풍이 불고 비가 쏟아졌잖아. 근데 난 전혀 몰랐어. 기계처럼 일만 하느라고 말이야. 왜 계속 일만 했는데? 나는 심장이 없으니까. 느긋한 여유도 따뜻한 감성도 내겐 없는 거지. 그럼 너도 우리랑 같이 갈래? 마법사 오즈한테 말하면 도와줄 거야. 좋아! 도로시 체리와 토토꾸미, 허수아비, 그리고 양철나무꾼은 에메랄드시를 향해 다시 길을 나섰어요. 에메랄드시는 아직 멀었나? 와이, 와이! 덤벼라! 무슨 일이야, 꾸미? 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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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덤벼라! 덤벼! 구독! 가자! 좋아요 눌러줘.